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불완전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계가 불완전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도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도에 완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장애계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의료급여는 제외된 것입니다. 지난 15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이 위치한 마포 아트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며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는 기획재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전 폐지가 아니라 생계급여에서까지만 폐지를 하고 의료급여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 약속을 지키라고 홍남기 장관에게 촉구하러 왔습니다.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의료에 대한 지원이 국가가 해줘야 되는 저는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 장애는 이달 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논의되는 만큼 계속해서 투쟁의 목소리를 낼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